70대 중년 여성분. 상태 영합니다. 근데 각질이 많으시잖아요, 저렇게. 각질, 저게 비듬이라고 하죠, 저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그리고 저기 모공에 저렇게 노란 것들 저렇게 피지라고 하는데 쟤네를 빼줘야 이제 숨을 쉬. 그래서 저기 괄사를 하면 쟤네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미질을 해줘야 되는 거지. 토너를 쓰니까 제가 하루 썼는데 이저 비듬 같은 저 각질이 없어지더라고. 수분도 생기고. 저렇게 갈색들이 이제 지금 영양분이 없었고 구멍에 모공에 하나씩 있잖아, 머리카락이. 저거를 세 개씩 나오게끔. 지금 이제 안쪽에 염색하시나 봐요? 이제 안쪽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데 보면 그 모공에 머리카락이 두세 개씩 들어있잖아, 그쵸? 사이 예, 양호하네. 옆에는 아주 양호하고. 조금만 관리하면 평생은 물이 빠질 일이 없겠다. 이제 이럴 때저 각질이 만약 저거를 이제 샴푸하고 이제 토너로 쓰시면 이제 저 각질이 다 잡히지. 그 여기 좀 노폐물이 많이 꼈잖아요, 저거. 이렇게 한 모공에 머리카락이 지금 수북해서 두세 개씩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샴푸를 기능성을 쓰시면 이제 이 두피가 저 청소가 다 되는 거지. 지금 이쪽은 좀 많이 없어졌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공에 피지가 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머리카락이 이쪽은 지금 좀 많이 없잖아, 그죠? 이쪽. 이 부분만이라도 다음에 오시면 저게 사라지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